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퇴사한 지 1년 반을 맞아서 제가 1년 반 전에 올렸던 퇴사 영상을 보고 리액션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퇴사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뭔가 너무 오그라들기도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을 다시 되새기기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한번 다시 그 영상을 보고 리액션을 해볼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상황이 되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막 한국도 갔었던 상황이고 해서 1년 반이 된 지금 한번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퇴사에 관련된 영상을 총 3부작으로 올렸어요. 왜 제가 3부작을 올렸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영상은 제가 올렸던 3개의 영상 중에 제일 마지막 영상이고 아마 거기서 제가 의미 있는 말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한번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영상을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떨려. 자, 제목이 있죠? 대기업 퇴사 마지막 이야기. 드디어 퇴사했습니다. 자, 시작. 소리가 너무 커. 퇴사 당일 마지막 출근. 새록새록 하네요. 맞아요. 출근 시간은 항상 나를 뛰게. 저는 차가 없긴 했지만 항상 주차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하철 영상도 제가 직접 찍었어요. 그 신분 당선 타면 앞이 기관사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보이거든요. 이 웅장한 음악. 대단하네요, 저도 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이 제 유명한 행복을 짤 찾았다랍니다! 모르는 분 없으시죠? Hi, I'm Lily.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자, 제가 이때는 I'm 드디어, Lily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은 얼굴이 진짜 행복해 4월 보이네요. 23일 월요일입니다. 제가 오. 4월 13일 금요일에 퇴사를 했어요. 막상 현실로 딱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건물은 들어올 수 없다. 이거를 느끼고 나니까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았는데 저짤 뭐지? 그래도 뭔가 시원섭섭하다는 표현을 이제 쓰라고 있는 것 같아서 광역버스에 딱 자리를 잡고 근데 저희 가족 카톡방에다가 아빠 이제 맞아요. 제가 퇴사하고 이때 이제 퇴사하고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미리 영어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파고다 원이라는 회화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다녔었는데. 학원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가 엄마도 오늘 선정 서비스 센터 다녀오는데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마치 엄마가 선정 그만두는 것처럼. 귀여우시죠? 엄마가 뭘 고치러 가셨었나 봐요. 삼성 서비스 센터 다녀오시는데 서운한 마음이 드셨대요. 저희 엄마. 그러고 네, 진짜 퇴사하고 귀여우신 것 나와서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회화도 학원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빨리 학원을 다니면서. 이때 말한 배우고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어도비에서 나온 애프터 이펙트라는 건데, 제가 이거 배워서 쓸만하겠거니 해서 배웠는데, 사실 제가 영상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퇴사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가 봐요. 왜, 뭐, 그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퇴사를 하는지, 뭐, 퇴사하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제 이전과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걸 보고도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은 친구들이 지금 퇴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은 계속 되게 반복적인 일상이었어요. 요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 배우는 거, 그리고 영어 회화 배우는 거, 그리고 시간 나오는 친구들 만나는 거. 이때 제가 돈이 참 많았나 봐요. 요가도 다니고, 애프터 이펙트 배우러 학원도 다니고,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가장 좋은 거는 뭔가 이제 뭐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도 제가 느꼈을 때 저의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그 시간이 가장 신나는 시간인데 그냥 집에 있어도 신나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 시간에 자야 하니까 내가 가장 뭔가 그쵸 자야 되죠. 같은 음악을 들어도 더 느끼는 게 많고 하는 그 시간대가 저는 10시부터 2시 사이인 것 같은데 항상 그 시간에 자야 돼서 좀 많이 삶이 퍽퍽해졌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멘트를 해보자면 저는 항상 제 스스로가 되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꾸준히 생각날 때마다 시를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걸 제출해서 광주광역시 이렇게 청소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회에서 시 부문에서 금상 같은 걸 타게 됐었고 고등학교 때도 또 시를 써가지고 교내 대회이긴 했지만 최우수상 같은 것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시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생각나면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갑자기 옷 디자인이 생각이 나서 중학교 때 다이어리를 보면 제가 나는 나중에 이런 옷을 만들고 싶다 하면서 옷 그림을 그려놨던 것도 종종 볼 수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나는 커서 돈을 충분히 번 다음에 작사 작곡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고 해서 항상 저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내 에너지를 잘 분출해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는 10시부터 2시 사이에 그런 영감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시간대였는데 회사를 다니니까 항상 그 시간에 제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창의적인 에너지를 분출을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계속 회사를 다니고 매일 일상이 굴러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뭔가 마음속으로 많이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요새도 2시까지는 일어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진짜 슬프게도 회사를 했는데도 자꾸 6시에서 7시 정도면 눈이 떠져가지고 마치 그 휴가 나온 분들이 맞아요.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살아서 주말에도 막 계속 아침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아침에 동이 트면은 밝아오면은 혼자서 일어나지도 않고요. 근데 뭐 일찍 일어나는 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퇴사하고도 늦어도 9시는 안 넘게 항상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그냥 활동하고 아침도 먹고 저 나름대로 생산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뭐 사회와 단절된 느낌이라던가 내가 너무 나태하지 않나 이런 초조함이나 그런 건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퇴사한 지 잘 살고 있었네요.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 내가 이런 퇴사를 결정한 게 되게 잘한 선택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일상을 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 되게 인상 깊었던 얼마 전에 본 테드 영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는데 설리라는 영화 아시나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승객 뭐 100몇 명가량을 태웠던 비행기가 허드슨강 위로 수상 착륙을 비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제 기억으로는 모든 승객들이 다 살았던 그런 되게 기적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봤던 테드 영상의 연사는 생존자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진짜 생과 사를 오간. 아, 제가 이 영상을 나중에 보니까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댓글들에 이런 피드백이 되게 많았어요. 아,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은데 목소리가 작아 소리를 키우면 배경음악이 너무 크고 배경음악이 너무 커서 소리를 줄이면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편집할 때는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 배경음악을 크게 넣은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크네요. 그때 정말 신났었나 봐요. 오가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후에 자기가 세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감명 깊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은 I no longer want to postpone anything in life. 더 이상 아무것도 이런 미루지 않겠다.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고 보니 자기가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시간 있을 때 만나지, 자기가 좀 고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좀만 더 있다가 하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미뤄왔던 부분들이 그 문턱에서 되게 후회되더라는 거예요. 아, 진작 할 걸, 미루지 말 걸 하면서. 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그런 감명 깊었던 것들을 다 잊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약간 연배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아, 나도 너 나이 때 퇴사를 해볼 거야 그랬다, 아니면 너 나이 때 한 번 더 퇴사라는 거를 고려해보고 내가 더 행복한 다른 일을 찾아볼까? 그런 고민을 왜 안 했었는지 뭐 후회가 된다. 지금은 나는 뭐 애가 있고 가정이 있고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분이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나요. 난 지금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I no longer try to be right. I choose to be happy. 맞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난 행복한 걸 선택을 하겠다. 맞으려고 노력한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맞다 틀리다 이거에 판단이 되는 기준은 사실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또 어떤 집단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수 있고 개인마다도 그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운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내가 속한 집단이나 아니면 대중적으로 뭔가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 길이라면 정말 금성첨화인 거고, 만약에 내가 행복한 길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대중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일단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니까 그걸 선택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거든요. 뭐 불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Right, I choose to be happy. 이 말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항상 대중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뭔가 더 남들 앞에 떳떳한 것 같고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느끼고 하는데, 특히나 동양 문화가 좀 더 그렇죠. 집단적인 분위기가 더 강하고 그 집단의 규율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 규율이 아니어도 분위기에 약간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내가 약간 그렇죠, 잘못하고 맞아요.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수그리게 되고. 물론 그런 게 지금 진짜 현대사회 들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문화 같은 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 지금 몇천 년간 뿌리 깊게 내려온 사회의 관습이나 분위기라든지. 맞아요. 저는 아직도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바뀌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고, 어?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걱정하고, 또는 그 생각을 넘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게 돼요. 이분이 두 번째로 깨달았다고 했던 말로는 자기는 더 이상 그런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하기보다는 자기는 내가 더 행복한 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점을 깨달았다고 말을 했어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제 퇴사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직장을 가서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정적인 삶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더 행복한 걸 선택. 제가 여기서 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른 퇴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했던,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이라는 곳은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을 때 진짜 많은 한 40-50대? 그 정도 되는 어르신 분들이, 뭐 친척분이시든 아니면 그 세대의 그 어른분들 되게 많이 하신 말씀이, 아 역시 삼성이 힘들긴 힘든가 봐, 역시 삼성이 돈 주는 만큼 굴려먹지, 막 이렇게 되게 회사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삼성을 싫어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혜택을 많이 받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신입이었기도 했지만 저는 그래도 회사를 편하게 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통근 버스가 무료였고 하루 3끼가 회사에서 제공이 되고, 또 그게 되게 질이 낮은 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잘 차려져 있는, 또 되게 맛있고 사내 뭐 헬스장, 뭐 수영장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었고, 삼성 그룹에 속해 있는 예를 들면 뭐 에버랜드,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거에서도 임직원 혜택을 볼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회사를 편하고 좋게 다녔고 회사에 대한 악감정이 정말 1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퇴사를 했다, 뭐 퇴사 영상을 어디에 올렸다 만들었다 하면은, 아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려나 보구나 하고 클릭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한 50대 정도 되는 그 어르신 분들도, 아 역시 삼성 쉽게 다닐 수 없구나, 너가 이렇게 그만두는 걸 보니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되게 애사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때 애사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왜 내가 다녔던 회사를 다 이렇게 폄하하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먼저 판단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 역시 그 회사 다니기 어려워, 역시 돈 주는 만큼 굴려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튼 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지구에 60억 명의 인구가 있다면 맞다 틀리다의 기준은 60억 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만의 살아온 삶이 있고 거기서 느끼는 느낌들이 다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관습 같은 건 있겠지만 조금 조금. 그래서 제가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는 좀 더 자세한 사연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깨달은 점이라고 말했던 거는, Above all, the only goal I have in life is to be a good dad. 이분은 자기의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갑자기 학원을 다녀왔네요. 느끼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이분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진 않았지만 정말 운 좋게도 그런 것들. 저희 때 머리 색깔 되게 예쁘네요. 넘기지 않고 저 때 애쉬 퍼플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탈색 염색이 너무 비싸서 할 수가 없어요. 거여서 되게 공감이 갔던 내용이었어요. 아 대박 사건. 아 이때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한참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체크해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뭐 한참 말하다가 갑자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오늘로써 저의 퇴사 이야기 3부작은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워킹홀리데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퇴사 이야기 3부작이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의 제 퇴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제 이야기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봐요. 이때 시그니처가 있네요. 지금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보니까 뭔가 뭐 시작할 때도 뭐하 이런 식으로 뭔가 인트로 인사말 막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도 막 용호수님처럼 See you guys 뭐 이런 거였나?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번 저도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했었는데, 역시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전혀 제가 와닿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까먹고. 자, 영상은 이렇게 다 봤고, 생각보다 막 되게 엄청 오그라들거나 하지 않네요. 오그라들진 않는데, 다만 이제 저한테 스스로 좀 답답했던 점이, 그때 당시에 뭔가 대본을 안 써서 그런지, 원래 대본을 안 쓰긴 하지만 좀 영상을 찍기 시작한 지 좀 초기 단계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되게 못하네요. 말을 못하면 그 말이 끊기는 부분들을 딱딱 컷 편집을 해서 잘 이어붙이면 또 보는 사람이 안 답답한데, 자막도 없고 말도 약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 만들었던 영상 티가 확실히 나네요. 그래도 풋풋하니까 봐줄만 하죠. Anyways,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진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사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